야, 집순아, 너 존나 열심히 했다면서? 야, 너 억경을 3,500개를 모았어? 야, 그리고 아까 어떤 현수한테 뭐지, 전화 오니까 너 진짜 열심히 했다면서? 너 진짜 열심히 하네? 야, 너 근데 너 오빠 얼굴 보고 막 나랑 사귀고 싶어서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 난 여자친구 있잖아. 야, 너 그럼 나 진짜 좋아해서 들어오려고 했어? 자, 안 돼! 야, 안 돼! 야, 나에겐 바람의 나라 여자친구 수진 씨가 있다. 안 돼. 자, 그러면 잠깐 일단 수진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잠깐 끊어봐. 자, 잠시만요. 아, 수진 씨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방송 보셨어요? 방송 보셨어요? 네, 저 잠깐 보다가 이벤트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전화 안 났는데? 지금 방송에서 뭘 했는지 봤어요? 방송에서 뭘 했는지 봤어요? 아니요. 아, 안 봤어? 아니, 보다가 지금 이벤트 하고 있어요, 잠깐. 아니, 사실. 집순이란 여자 알아? 저번에 그 2차 만드는 4차 만든 사람? 누구요? 집순이라고 있었잖아, 그 여자. 아, 네네네네.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비빔참이 좋아버린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나란 남자, 이게, 아우, 뭐, 지나갈 때마다 이게 무슨, 나한테 무슨 그런 매력의 향기, 오성이 있는 건지 몰라도, 하, 막 뭐, 오빠가 좋아버리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받지 마라? 뭔 말이에요? 아니, 그니까, 네. 지금 바람이 나라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약간의 첩 그런 느낌? 너무 그런가? 아, 그 사람이 아, 첩으로 받으시겠다고요? 아니, 어떠시냐고, 의견을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래도, 의견을. 이거 참, 야, 미치겠구나. 야, 이거 미치겠구나. 아니, 그러면은, 네. 그럼 문파 넣는 것도 별로예요? 아, 문파라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수진 씨. 그러면 제가 그렇게 전화할게요. 잠시 끊겠습니다. 수진이 또 땅에, 맞디? 평소에 애교 보여주라 할땐 보여주지도 않고 막상 급하니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해버리니 하하 내가 넘어가 버리는구나 하하 이거 참 아니 이걸 써버리구나 수진이 똑상이 십성을 써버리니 나 비빔 참 넘어갔어 아참 미치겠네 이거 알겠소다 알겠소다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알겠소이다 야 이거 미치겠네 오늘 거의 레전드 방송이 자. 야, 집순아, 오빠다. 문파 들어온 건 되지만, 약간 첩 그런 건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아니 근데 목소리 좀 크게 해주면 안 돼요? 아니 그거 괜찮아. 아니 왜냐면 또 이제 수진 씨가 반대를 좀 하고 그러니까 어? 아, 내 생각은 어떠냐고? 짜스! 아, 근데 이제 나는 또 이제 바람의 나라 부인이 있던 사람으로서 아, 이제 또 나는 약간 이제 첩 얘기는 왜 했냐고? 그냥 약간의 사리사료? 아니 그러면 그 아니 혹시 이제 뭐 아니 애교 이런 게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호불호 드시면 할게요. 톡으로 주시면 한다고? 그게 뭔 말이야? 뭐 카카오톡 아이디도 가져가려고? 야 지금 야 지금 야 큰일이다 지금 야 지금 군주의 여자가 쳐다보고 있다 이거 화났다 지금. 군주의 여자 화났다. 이거 봐, 눈 봐봐. 이거 눈 봐봐. 야, 눈 빨간색이다. 이거 눈 빨간색이야. 도대체 속상해, 속상하대. 아, 첩으로 두시면 한다고? 야, 근데 바람의 나라 두번 결혼 가능하나? 진짜요? 이혼하면 되는데? 아니, 근데 이혼은 그, 본 여자를 보내고 그건데, 그건 안될것 같지 않나? 안 나? 왜안 되냐고? 그게 이혼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하 이거야말로 여인천하니 내이야? 니 죄를 니가 알렸노니 이거야말로 여인천하구나. 하하 미치겠네 이거 진짜. 자 그러면 우리 셋이 방으로 가가지고 얘기 좀 해봅시다. 동부여 그쪽으로 오시오. 아, 이거 셋이 한번 삼자대면 해봐야겠구만. 하하, 이거야말로 경국지색이네. 자, 아주 재밌구만. 아니,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니, 그냥 방으로 들어간다고요. 아, 나 미치겠네, 진짜로. 아니, 그냥 바로. 야, 청계신마 이 새끼는 뭐야, 또 갑자기. 자, 일단 너 들어오지 말고. 자, 과동훈 형님도 안 됩니다, 형님. 자, 저 형님도 안 돼요. 자, 안 됩니다. 야, 너 설마. 비빔참 좋아해서 얼굴 이렇게 만든 거야? 야! 황인 육형님도 있는데 왜 하필 나냐고!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러니 사냥에 집중이 안될 수가. 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어? 이런 처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여 낙엽이 떨어지고 한복 누운데 처자 치마폭이 짧아놓으니 와 미치겠네 미치겠어 진짜 와그 순간 황희주 형님 스카이프에 로그인을 하는데 여기도 대단 형님입니다 그 순간 로그인을 하는데 하하 비비묵 들어오시오 여보세요? 하하, 형님 역시 때를 잘 찾는 법. 방송 휴방한다 해놓고 갑자기 여자 얘기가 들리니. 자, 비빔묵도 빨리 비빔창의 방으로 들어오시오. 하하, 형님이야말로 물소 중에 물소니. 자, 빨리 들어오세요. 뭐라는 거야? 지금 컴퓨터 켜자마자. 뭐하라고? 기다려봐. 자, 형님 일단 들어오세요. 자, 잠깐만 혼자 하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형님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야, 집순이야. 일빠 그런 거 하지 말고! 웃겨? 야, 그리고, 야, 내가 좋은 점좀 말해봐. 일단 좋은 점좀 말해봐. 야, 이거 가지 마! 야, 아무 데서나 뽀뽀하는 거 아니다. 하지 마! 하지 마! 야, 수진아, 빨리 들어와라. 도망가! 하하. 아 지금
아 지금 빡쳤어요 지금. 아 지금 빡쳤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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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자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지금 알겠습니다. 자, 자, 야, 그럼 너는 오빠가 좋은 이유가 뭐야? 아 미치겠습니다 진짜로. 아 뭐야 좌뽀뽀 우뽀뽀 이거 뭐야 뭐야 하하 양쪽에서 조져버리니 나 비빔참 이래도 안 넘어갈 수가. 오늘의 바람이야기 비빔참과 여성의 두 명 어떤 일이 펼쳐질까 궁금하도다. 와 미치겠네 진짜로. 야 야 감스가 좋은 이유가 뭐야 얘기 좀 해봐. 뭐야? 어 아니 생긴게 좋다고? 야 너 황수에 닮았어. 돈이 돈이 좋겠지. 네 돈이 10검이랑 그런거 딱 봐도 뭘 좋아. 아니 방송 중이지? 예예아예. 아, 예. 아, 뭐 어디로 갈까요? 황인유경이 비빔창의 방으로 들어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 일단 동부여 거기로 갈게요. 네네 형님 일단 제 방송 소리 끄시고요. 끄시고요. 아, 예 방송 소리 껐죠 껐죠. 네네 그 다음에 야야 근데 생긴게 왜 좋아 집순이야. 남자다워 보여. 아, 그래서 내가 한 남자지.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고? 너 약간 노승범 같은 남자 좋아하지? 맞아 아니야? 아닌데요? 아니야? 아 그래? 어 미안하다. 어 그러면 네. 매력 어필의 시간을 좀 가져봐. 그래도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지. 자 시작. 매력 어필이요? 어. 사진 저번에 보냈잖아. 또 보내면 안 돼요? 아니 뭐 어떤 사진 보내려고? 매력 어필하셔서요. 어 나야 아니 나야 좋긴 한데 어 그럼 보내. 아 이거 뭐야 이거. 자, 야 이거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아니 나 저걸 줘야 되는데 그거 뭐야 초대장. 아 여기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으면 기다리시고. 자 안 나가졌죠? 나가졌어요? 안 나가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기다리시고. 아니 사진 어떤 사진 보내려고요? 미드충 좋아하신다면서요. 미드충 좋아한다고요? 아니 뭐 야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잠깐 끊어봐요. 잠깐 끊어보라고요? 아니 왜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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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말로 바람을 아는 이유구나! 짜스! 아니 뭘 같이 봐요 여러분들! 안 되죠 여러분들! 자 캐릭터 조카지 꾸며놨다고요?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 안 좋아한다니까 갑자기 캐릭터를 안 조카지 꾸며놨다니요. 형님 왜 그러세요? 아 저요? 예. 아, 저 너무 바람에 빠져가지고 지금 마이크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채팅만 하고 있었어가지고. 야 수진아. 네. 일단은 미치겠다. 야, 너 근데 방금 호랑이로 할퀴는 이유가 뭐야? 짜증나서. 하하. 평소에 애교 삼성도 안 썼던 사람이 거의 뒤 부분 가니까 이게 거의 사성을 써버리거든요. 평소에는 짜증나서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우 또 열받게 해버리네 이거 진짜로. 오빠! 네네. 톡 아이디 편지로 줘보라고요? 어, 뭐야? 아니, 야, 너 왜 나갔어? 저 있어요. 아, 너 있었구나. 어, 야, 근데 좀 화가 많이 났니? 에? 아니, 여러분들 메일을 주려고, 메일. 제가 카톡 아이디는 안 줍니다. 저는 카톡 아이디 절대 안 줘요.
야, 내가 방송 끝나고 너한테 연락했던 적 딱 한 번 있잖아, 그때. 네. 그래. 사장 잘하고 있냐 물어보려고. 그때도 내가, 그때 진짜 아무 얘기 안 했잖아, 맞잖아. 네. 이게 접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예요. 진짜로. 아니, 나 딱 한 번 했어. 왜냐면 사장 잘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바람이나 컨텐츠한테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이게 끝이야, 진짜로. 어, 그리고 혹시 합방 가능하신가요? 그거. 진짜로. 자. 어. 아니, 진짜 그게 끝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저는 더 이상 안 했어요. 진짜로. 자. 아니, 왜, 근데 이게 왜 안 쳐지냐, 이게? 그, 재방송 가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저번에 보냈잖아요. 예. 자,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자. 형님, 인욱 형님. 네네. 오늘 그 팔금 손상 하세요, 형님? 아니, 오늘 팔금 손상 안 하고, 제가 그 지금 들어와가지고 좀 문파원들이랑 뭔가 얘기 좀 해보려고요. 아, 형님,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컨텐츠하고 형님 그 내일 그 바람의 날 하실 때 제가 또 홍보해서 형님 좀 많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이따가 뭐 저 문파원들이랑 얘기해보고, 이따가 다시 뭐 스카이프 걸든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철벽이 아니라 나도 자 일단 보내. 야 수진아 근데 이런 거 보는 것도 잘못된 건가? 네? 이거 막 사진 보는 것도 네가 보지 말라면 안 볼게 내가. 그러면 오늘까지만 보고 내일부터 안 보자. 진짜로. 하하 갑자기 짝대기 두 개를 그어버리네요. 하. 아니 왜냐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혹시 너 A동에서 보낸 자객 여자? 내일부터 안 보면 걍 안 보낸다고? 아 씨발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야 이러다 이거 좆되는 거 둘 다 있는 거 아니냐 진짜. 레전드는 둘 다 레전드가 아니라 아 이거 잘못되면 큰일인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 야 너 왜 뒤 돌고 있어? 뭐야? 하하 이거 쉽지가 않은데. 아니 이건 마치 옛날에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잠잘 때 일어나서 벽 보고 쳐다보라는 거랑 그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아니면 여자가 한참 삐졌을 때 아니 왜 그래 이랬을 때 뭐가? 네가 무슨 쌀쑥나기 했잖아 약간 그런 상황인데. 아니 평소에는 호랑이 발톱을 보여지지도 않는 여자가 호랑이 발톱을 여지면 여자의 진짜 화남이라더니 하하 이거 참 비빔참 그래도 궁금하구나. 아,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야, 수진아, 왜 안 되는지 이유 좀 설명해 줘. 왜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자, 그 이유는? 나랑 결혼했으니까. 하하하하. 아니, 근데 저쪽에서 이혼을 하래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 안 되지. 응? 우리가 그 고균도 가가지고 그 어? 하...
일단 알겠어. 일단은 그러면 수진 씨. 네. 내가 나도 남자로서. 네. 내가 남자로서 사진만 보고 결정하겠어. 아 결정이 아니라 아 오케이 나 그래서 마음에 들면 나를 버리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잘못 말했어 왈 잘못 말했어. 아 버리겠다. 자 잘못 아 아니 갑자기 여러분 쓰레기입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 레전드 각이 이리 해주셔놓고. 아, 나 미친 새끼 아니야. 야, 이거 보내지 말라고, 또라이 새끼야! 오빠 집순이에요. 이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눌렀거든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야, 수진아, 이건 너도 같이 봐라. 이거 보내지 말라고, 새끼야! 아,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아니, 이거 그만 보내라니까? 아니 사람이 착각이야 진짜. 김정은인 줄 알고. 아니 왜 안 좋은 인물이 저를 자꾸 합성하세요. 아 나 미치겠네 진짜로. 와. 뭐라고? 형님 삼국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 새끼. 어? 야 GM이다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어? 야, 그 게임이니까 이게 장난으로 하는 거지. 이 새끼 막 동해 옥저 이런 거 언급하면서 개 미친놈 아니야 이 새끼 진짜로. 어? 야 GM이다. 야, 그냥 닥쳐. 개소리 하지마. 어? 이 새끼 미친놈이네 진짜로. 내 옛날에 그런 거 있어 여러분들. 바람의 나라 잘하잖아요? 그러면 부여 동해 옥저 이런 국사 문제 다 맞췄잖아 진짜로. 제 옛날에 제 친구가 백제 왕이 일본 그 일본한테 선물한 그걸 쓰시고 그게 칠치도잖아요. 근데 미친놈이 현철 중검이라 적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새끼는 백현모.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불려갔는데, 야, 너희 진짜 바람의 나라, 그것 때문에 그러지. 이거 그거 아니야. 근데 그니까 백현모 쓴 새끼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사실 저도 백현모라 적었거든요? 세 명이서 불려갔는데, 제 옆에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아, 맞다, 선생님 죄송해요. 현랑부. 이 지랄했어요, 진짜로. 아, 나 미칠 것 같아, 진짜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소가주작이야. 진짜예요, 진짜로. 아, 적당해요. MSG가 아니라, 아니, 진짜로. 자. 아니 근데 오 잠시만요. 오 뭐야? 아니 근데 너무 센데 이거? 야 고만아 이거 감자한테 걸리겠다. 이메일 감자 방송 보고 있습니다. 야 이메일 내가 따 야 고만아 고만아 이메일 이거 딴 데로 일단 전송 좀 해라. 이거 딴 데로 뭐 어떤 거? 이거 아 저한테 전송할까요? 뭐 어떻게 할 거든. 어 아니 근데 제 걸로. 너는 왜 너한테 전송해 이 새끼야? 아니 뭐 메일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너 보면 안 돼. 아니 저 안 보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럼 저 보고. 아니 없잖아 대답이 지금. 맞잖아요. 아니 소장이 아니라.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나는 뭐 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저 손희 씨 근데 약간 야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가 놀라? 모르겠어요 형님 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다음 봤던지 그래 뭐 아니 순희 씨가 아니라 순희 씨요 순희 씨 예 와 야 그리고 이거 보내지 말라고 임마! 이거 김부성 누나 아니야! 아
받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진짜로. 와 근데 이거 오우 일단 알겠습니다. 오우 잠시만요. 오우 아니 같이 못 봐 이거. 이거 내가 봤어.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못 보는 거야 이거 진짜로. 어우 내가 잘못 봤나 지금? 어우 내가 이거 잠깐 이건 아마 아프리카에서 못 본 진짜로. 어우 뭐야 이거. 아니 19금 뭐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어우 뭐야 어우 진짜로. 야 일단 알겠습니다.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어우 진짜 정신 못 차린다. 자 일단은 그러면 야 홍만아. 네? 아 처리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고. 언니 뭐야 언니 뭐야. 미안해요. 제가 가질게요. 내 거야. 뭐야. 뭔 후야? 당돌한 여자.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야, 너희 둘이 연기 짜고 치는 거야? 네? 너희 둘이 그 연기하는 거야? 아닌데요. 아니 순희 씨, 근데 본인 사진 맞아요? 아 진짜로? 아유 근데 너무 깜짝 놀라서 진짜로 맞아요? 아니 근데 첫 번째 사진은 너무 좀 야한 것 같은데? 아니 뭐 다 벗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일단 그건 진짜 아닌데. 그래? 아우 내가 너무 십선비인가? 밖에서 입을 수 있는 복장이야? 야 잠깐만. 야 홍만아. 네? 그게 밖에서 입을 수 있는 복장인가? 복장은 맞아요. 밖에서 입을 수 있는 있어. 밖에서 입을 수 있는 복장이야?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입어야지. 좀 약간 가디건 같은 거 여자들 보면은. 근데 그 가디건 안 입어서 문제잖아. 저 그게 문제죠. 아니 뭐야. 아니 근데 같이 보면 안 돼. 도용이라고? 아, 저 미친놈이다. 강컴퍼니 인턴. 아. 네네. 그거 받아가서 입는 거잖아요. 야, 그게 그거냐? 야, 잠시 봐봐.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야, 그게 그 받아가서 입는 거냐? 아 수영복 같은 거? 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누가 그러는데 누가? 내가 보기에는 뭐야 저리. 아니 내가 보기엔 네이마르 국가였어 진짜로. 그래 나도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껐어요. 나는 진짜로. 아니 내가 보기엔 네이마르 국가였다니까 진짜로. 아 진짜로. 디자인이 거의 약간 속옷인데. 아 억울로 논.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그 구글에 검색은 또 안 되고. 자 그러면 일단은 문파는 제가 넣어 드릴게요. 근데 저는 네 일단 문파부터 들어갈게. 야 문파는 집어넣어도 되지? 네 뭐 문파는 상관없어. 아 그리고 그 순희씨 그 문파 들어오면 남자 문원들한테 사진 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보내면 문원들 다 싸워요 진짜로. 내가 와서 문어들 다 싸워. 내 거야! 동기여진 동기여참! 내 거야! 싫어하지 마! 헬파이어! 자!
순희 씨, 제가 10검을 살게요. 순희 씨, 10봉도 사도 있으면 진짜 좋대, 진짜로. 어, 진짜 안 돼. 진짜 그 정도야, 내가 봤을 때. 어, 그 정도기 때문에 일단 여기, 여기 이제 적당히 좀 하고. 와,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아니, 그 뽀뽀 그만하시고. 아니, 그만 좀 해, 그만 좀. 아우, 씨. 자, 일단은 그 부여성 그 문파 대리 장소로 오세요. 예. 자, 부여성 문파 대리인 장소로 오세요. 아셨죠? 야, 수진아, 이게 오빠야. 어? 어떻게 생각해? 멋있다. 야, 근데 너는 평소에 애교 한 번도 안 보여주다 갑자기 또 그러게 하냐? 어? 어? 야,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앵콜 가능해? 뭐 어떤 거요? 어? 수진이 똑당이 그거 가능해? 가능하죠. 자, 하나, 둘, 셋. 수진이 똑당이. 하하, 이거야말로 동부여 주택가구나. 오케이. 아주 재밌네. 자, 일단은 부여성 문파 대리인 저 초대 좀 해주세요. 예. 저 부여. 오케이. 자, 땡큐. 자, 부조연도 좀 더 넣고. 자. 부조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아니, 왜냐면 집순이 저분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내가 문파 넣는 이유가 저분이 명인이었는데 벌써 진선 찍고 그, 뭐, 그래가지고. 오케이, 떡새도 집어넣어야겠다, 떡새. 뭐야, 너 문파 뭐야? 방금 뭐 어떻게 됐어? 어, 잠깐만, 나 뭐, 동맹 또 간 것 같은데? 아, 씨발, 또 동맹했어, 바창이랑. 아, 씨발, 빨리 하다, 또 동맹했어. 아, 잠깐만, 나 이거 좀 하자. 아, 씨. 아. 자, 그만 좀 둘게요. 아, 나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아, 위럽니까 함께 오시지 않으셨군요. 동맹 파기 선언하려면 천만 좀 그렇습니다. 오케이 동맹 파기 오케이 됐어. 아, 천만 좀 썼어 또. 아씨. 자, 일단은 어, 두 명 다 집어넣고 또 떡새는 갔나? 떡새는 갔어? 떡새는 간다? 바창 동맹하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바창은 절대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야, 떡새야. 너 문파 안 되겠니? 떡새야, 너 문파 안 되겠니? 어? 야, 오늘 좀 문파 잘하는 애들 좀 집어넣어야겠다, 오늘 진짜로. 오늘 좀 게임 좀 잘하고. 제가 왜 좋냐고? 아니, 너는 왠지 NPC 같은 매력이 있어. 어. 야, 너 가능해? 야, 너 약간 NPC 같은 너 매력 있어. 너 가능하니? 안 되니? 어? 야, 떡새야. 떡새야, 너 가능하니? 그런 물건은 안 판다고? 어, 미친놈 아니야, 이 새끼. 이 새끼 제대로 컨셉 잡았네. 자, 일단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꼈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2시거든요? 그러면 레이드 한번 돌고, 제가 지금 30번인데, 레이드 몇 편까지 되는지, 저 한번, 레이드 한 번만 돌겠습니다. 야, 수진아, 같이 가자, 같이 가.